모두 안녕. 오늘은 올해 들어와서 영국에서 정말 가장 골 때리는 진짜 골 때리는 뉴스가 하나 띄웠다. 나 진짜 얘기 없어. 정말 골 때리는 뉴스가 하나 떠가지고 이거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아, 나, 자 여기 보면 All Girl Crime Gang Nicknamed The Pussycat Moles Jailed For Card Credit Rocket 타겟팅 제시어스 골든 트라이앵글. 아, 나 이거 하면서 진짜 안 웃으려고 했는데 이게 왜 골 때리냐면 이 카드 사기야. 올 걸. 이 걸이란 건 이제 여기 40살 처먹은 년이고 이게 36, 29 그런 년들이야. 근데 걸로다 그냥 표현하거든. 남자도 보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갱, 자 깡패 닉네임도 지네들이 진 거야. 이 이름이 The Pussycat Moles야. 한국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이걸 참 우리말로 할 수가 없어. 이걸 이게 여성 성기라고. 응? 보 뭐잖아. 그거를 한국 미디어에서는 말로 못하잖아. 근데 이 나라는 뭐 공공장소건 장 어디 뭐 TV건 어디건 이 단어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우리 런던 한량팀 공연할 때도 어떤 여자 밴드가 나와서 부르던 노래 제목이 My Pussy is on Fire야. 그런 노래도 하고 웃고 즐기고 하는데 한국은 이걸 얘기 못하잖아. 어쨌든 Pussycat Moles라는 거는 고양이 보 응? 창녀들이야. 고양이 그거 여자 그거 창녀들 이걸 지들이 이름이라고 지어가지고 누가 이걸 무서워하라고 어쨌든 지어가지고 이 짓거리를 한 거라고. 이게 이거 잠깐 틀어볼까? 이게 짧은데 자 먼저 보면 이제 숍에서 이제 CCTV에 이렇게 다 찍힌 거야 얘들이. 아 영구한테 인터넷 그렇게 느린데 자 이게 이게 자랑스러운 얼굴들이 다 나오지. 여기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다 공개해. 경찰들은 가리지만 다 공개한다. 여기는 한국도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아주 자랑스럽게 나오지. 이게 뭐냐 뭐 수십 건이 떴어.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페이를 하는데 훔친 카드와 끝났네. 훔친 카드 디테일로 페이를 하는 거야. 자 여기 밑에 내용을 볼게. Three sisters who ran an all-girl crime gang nicknamed the Pussycat Moles have been jailed. 자, 세 명의 시스터스 자녀가 아주 자랑스러운 자녀들이지. 그러니까 큰언니 년하고 둘째 년하고 막내 년하고 셋이서 지네끼리 갱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여기 나오지. Crime gang nicknamed the Pussycat Moles. 이 푸시는 아무튼 여성 성기야.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봐. 한국에서 뭐라고 나올까? 근데 어쨌든 여기 린드 시모, 에멜린, 그 다음에 리니 버든 이 인연들이 62,000파운드 이상의 사기를 쳤다는 얘기지. 훔친 카드 영수증, 그 다음에 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서 62,000파운드 이상을 해먹었다는 거지. 근데 남의 카드를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 보면은 전화로 뭐 페이하는 뭐 구글페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걸로 한 것 같아.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가게로 가서 환불해달라고 이제 본인의 카드로 받은 거지. 근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원래 페이먼트 한 카드로밖에 안 되거든 되게. 근데 이제 그런 숍들만 갔나 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체포됐고 이 관할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면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에서 3년까지 징역을 때렸어. 참 얼굴도 자랑스럽게 나오지 여기. 이건 법적으로 걸릴 것도 없어 나도. 여기 어차피 다 공개하니까. 이게 이제 40살 먹은 년이고 그 다음에 36살 먹은 년이고 이게 40살 먹은 년이고 36년이고 이게 이제 29 먹은 년인데 여기 댓글 중에 또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제일 밑에 들어가면 이제 댓글 있잖아. 여기 자 얼굴 다 이렇게 공개해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게 하지. 여기 114 코멘트가 있잖아. 이게 제일 웃겨. Not a single good looking woman in that group. Not a single good looking woman. 그러니까 good looking. 그러니까 이쁜 애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어떻게 저 그룹이 어떻게 이쁜 애가 하나도 없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자 어쨌든 이 이름이 지들이 스스로 만든 갱그룹 세 자매의 이름이 여기 다시 보면 자 Pussycat Moles. 이게 영어는 이제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뒤로 올 수 있는 거지. 이 보 이게 먼저 나오고 고양이
그 다음에 창녀들이란 뜻이니까 고양이 거기 창녀들이라는 이 자기들끼리 만든 갱그룹이 자기들끼리 만든 갱그룹이 이런 짓거리 하다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감옥에 갔다. 근데 이제 여기 체셔스 골든 트라이앵글 이건 뭐냐면 이제 잉글랜드 북쪽에 이제 좀 잘 사는 지역인가 봐. 여기가 윌리엄 슬로우하고 여기 알들리 엣지랑 그다음에 모탐 세인트 앤드류 이 여기도 있네. 이건 뭐 잘 안 보인다. 어쨌든 여기 요 세 지역 안에서 다 했다는 거야. 미친년들이 자기들이 고양이 이거 청년들이라고 자기들이 이름 짓지 않는데 어쨌든 대단한 자매 미친년들이었다. 결론은 잡혀서 1년에서 3년에 제일드 깜빵행을 갔다. 고양이는 무슨 죄냐 이 씨발 년들아 이 개 같은 년들아. 고양이 거기 청년들 고양이는 뭔 죄야 이 고양이만도 못한 이 씨발 년들아. 아무튼 이런 골때린 뉴스가 있었다라는 걸 전해드리려고 했어. 아직도 코로나가 지랄인데 여기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사세요.